예, 오늘까지 일단은 영상을 찍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 찍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할 거는 연결이었죠, 연결. 자, 어디 보자. 자, 이렇게 지금 로그인 패널이 있는데, 이렇게 패널이 있고 이렇게 메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할 일은 그 로그인 패널에서 이제 로그인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을 눌렀, 이제 입력을 하고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메인, 이제 로그인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쨌든 이런 액션 처리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 처리요. 액션 처리. 예. 1번 액션 처리. 예. 자, 액션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지고 이제 자바에 지금 스윙에서 액션 리스너, 액션 리스너 처리해서 자, 컨트롤 콤마를 누르면은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컨트롤 여기서 1번 눌러주면은 ADD 구현하지 않은 메소드를 이제 구현하시오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액션 퍼폼 있죠. 가지고 이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이렇게 액션 리스너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저 버튼에다가 이제 액션 요거 지금 J 버튼이죠. J 버튼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은 요 J 버튼에다가 액션을 한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여기 있죠. 예, 로그인 버튼 있죠. bt.add action listener 해서 this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액션이 걸립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당장은 이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예.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일단은 그냥 sysout으로 액션 체크됨 이렇게 한번 처리해 주도록 해볼까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아자 이게 아니라 자예 액션 체크됨 이렇게 떴죠.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액션 체크됨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그인 누르게 되면 액션 체크됨이 뜨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액션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할 일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서 이제 이걸 눌렀을 때 일단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자,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게 뭐였죠?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제 텍스트 필드랑 제 패스워드 필드죠. 로그인 텍스트랑 필드 가지고 로그인 텍스트랑 패스워드 y 자 일단 get 텍스트 해서 일단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텍스트에 들어가면 말이랑 점 패스워드 점필점 get 텍스트 예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deprecate가 떴죠? 잠시만요. 예. 패스워드는 getText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getpassword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일단 한번은 아라한사1234 로그인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요 로그 아라한사1234가 지금 뜨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값을 확인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if 문을 날려줘가지고 이제 빈칸일 경우에는 그 값을 입력하라고 메시지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그 로그인 텍스트 필.getText가 equals 이제 아무것도 없거나 자, 아니면은 자, 패스워드 필드.getPassword가 equals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닐 때는 자 이럴 때는 제 옵션 펜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여기서 show message dialog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null 맨 처음에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누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번호, 입력, 이렇게 뭐 메시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option pen. information 메시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냥 만약에 빈 칸으로 있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죠. 예. 만약에 아이디만 적었으면은, 예. 이거는 뭐야? 패스워드는 지금 그거 되어 있네요. 예. 패스워드는 배열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예. 어쨌든. 자. null value. 자, 어쨌든. 자, 이게 당장 급하니까. 자, 이제. 아닌 경우. 값을 넣었을 경우죠, 이제. 값을 넣었을 경우에는, login 다오 로그인 있죠. 다오 로그인, 아이고, 다오 로그인 점어 어떻게 할까요? 다오 로그인을 주입받을까요? 잠시만요. 예, 일단 아까 전에 그 비밀번호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문자열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배열로 봤냐면은 메모리를 덤프를 뜨면은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덤프 뜨는 순간에 그 이제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배열로 뜨면은 주소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가 덤프돼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적었으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오 로그인이 있었죠. 근데 이걸 여기서 바로 쓰려니 객체지향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가지고 원래 객체지향은 이렇게 자, 물건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준 개념을 좋아합니다. 예. 원래는 저것도 인터페이스로 빼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직접 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public void set 예, 가지고 다오 로그인을 이제 세터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오 로그인만 이렇게 세터를 select 세터 아이씨뻐 다오 로그인만 이렇게 세터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해주시고. 자, 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프레임 로그인 점, 프레임 로그인은, 뉴 프레임 로그인이고, 자, 프레임 로그인 점, 셋, 다오 로그인은, 뉴 다오 로그인. 이렇게, 다오를 주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주입받은 이제 다오 로그인을 가지고서 로그인 체크하면 되겠죠. 예. 가지고 여기서 저 로그인 텍스트랑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저걸 필드로 받아서 해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네. 원래 이제 뉴 스트링으로 감싸줄게요. 뉴스트링 점 패스워드 필드 점 getPassword 예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단 로그인은 안 되겠죠? 잠시만요. 자 테스트 1234아자 이제 여기서 실사운 성공 여부는 여기서 이제 불린 로그인 체크 받은 값을 이렇게 자 검색해볼까요? 이제 로그인 체크 아고 로그인 체크 테스트 1234 해서 로그인 했어요. 돌리면은 로그인 성공 폴스가 나오죠. 자
왜냐면은 지금 에러를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자, 멤버. 지금 메모리에 지금 멤버 테스트가 지금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가지고 이게 왜 그랬냐고 하면은 멤버 테스트, 지금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없는 거죠, 지금. 메모리 초기화 안 해준 거죠. 아, 귀찮다. HTTP initializer. HTTP initializer. HTTP 이니셜 데이터베이스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 예. 무책임한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여기서 탭을 넣어주고, 1, 2, 3, 4도 넣어주고 있었는데, 아, 어디 보자. 다오 로그인 점 해주고, 이것도 이제 자 바꿔줄게요. 더블 로그인 점 센, 인서트 유저, 예, 인서트 유저를 해가지고 테스트 13줄 만들어주고, 자, 기억이 될것 같아요. 예외 나는 거 그냥 전부 다 이름을, 원래 이름 안 돼요. 원래 이름 안 되는데 전부 다 지금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메모리 DB니까 메모리 DB 초기화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사용자 초기화 시켜주면서 테이블도 넣었고, 이제 그 테이블 안에다가 이제 사용자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 로그인 프레임은 여기 있는 DAO, 지금 로그인 DAO로 쓰겠다고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여기서 오버라이드 액션 퍼폼에서 이제 그 이제 값들을 받아가지고 액션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없으면은 아이디나 디닉네임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고요. 여기서 뉴 스트링을 한 이유는 이겟 패스워드가 지금 이게 그 문자열의 배열로 지금 값을 주기 때문에 지금 스트링 값을 바꾼 겁니다. 예, 지금 이게 보안상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제 값으로 해가지고 로그인 체크를 해본 다음에 한번 로그인 됐나 안 됐나 한번 띄워보는 역할, 띄워보는 지금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일단 아란사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자, 로그인은 폴스죠, 폴스 지금. 자, 로그인은 폴스고. 자,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테스트 1234였죠? 테스트 1234. 예. 저거 로그인 눌러주시면은, 예, 트루로 지금 뜨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이 트루가 떴을 때, 이제, 자, 이 트루가 로그인이 되는 걸 봤으니까, 이제 메인으로 가가지고, 메인에서 이제, 그 뭐냐, 메인에서 매니지 뷰를 띄워주고, 매니지 뷰를 띄워주면서 이 창을 닫아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좀 복잡한가요? 그래도 그냥 비디오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자, 주소 써볼게요. 사용 값을 넣었는지 체크한 후에, 사용자가 값을 넣었으면, 로그인 체크를 한다. 로그인 체크하죠. 가지고 여기서 그냥 if문 하나 더 날려주겠습니다. 예. 가지고 로그인 체크가 참인 경우에는, 예, 거짓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는 로그인에 실패한 경우죠. 자, 여기서 이제 로그인 체크 여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if 문을 해가지고 검사합니다. 예, 가지고 로그인에 성공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j 옵션 펜 점,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예, 로그인 성공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투두를 해가지고 할 일, 여기서 메인에게 이거는 닫아주고 새로운 매니지 뷰 화면 열어줘 요청,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란사 뭐1234 이렇게 대충 적으면요 로그인 실패라고 떴죠? 자, 하지만
퀘스트 1234 이렇게 뜨게 되면은 로그인 성공 뜨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그러면 할 일은 이제 메인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메인으로 작업을 옮기는데, 이제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작업들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가지고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 메인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에러 나는 거 그냥 전부 다 지금 그냥 위로 보내겠습니다. 예. 가지고 프레임 로그인 창을 띄우고 센 메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일단 초기화 시켜가지고 주소 달아놓을게요. 예.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만들고 사용자 입력. 예. 이거는 테이블 만듦.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여기다가 프레임에 다오 주입. 예,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유지보수를 위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갈아끼기 편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준 겁니다. 예외 처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예, 제가 지금 예.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주고, 자, 이제 자, 그럴 때는 자, 어디 뭐냐? 매니지 프레임 매니지는 띄워주고, 자, 요거를 이제 저 위로 올려줄게요. 로컬 변수로 올려줍니다. 아, 아니다. 자, 어디 보자. 뉴 프레임 좀 해주시고. 잠시만요. 예, 잠깐 고쳐준 게, 이제 메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로그인을 바꿔줬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해줬고요. 자, 이제. 저 매니지 뷰를 띄우란 거죠, 이게 이제 가지고 이런 경우에 메인 점 프레임 로그인 점 프레임 로그인 해준 다음에 잠시만요. 예. 예. 잠깐 뭔가 쑥 바뀌었죠? 예, 죄송합니다. 예. 가지고 쇼 프레임 매니지는 자, 이렇게 프레임 로그인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 가지고 자, 프레임 로그인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예요. 가지고 나를 보내줄 테니까 나를 닫게 해달라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프레임 매니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메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 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준 것뿐입니다. 그대로 옮겨줬는데 이제 트라이 캐치면 이제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거죠. 예, 가지고 메인에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 실패 뜨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 성공 떠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아, 제가 이게 기한에 맞춰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설명이 좀 이번 설명은 좀 대충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예. 기한, 예, 어쨌든, 제가 급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어쨌든, 설명을 좀 제대로 다 해둘게요. 예, 감사합니다.